그러면 8강의 두 번째 세트에 맞붙게 되는 선수들을 한번 만나보실까요? 자, 먼저 소개해드릴 8강의 두 번째 세트의 첫 번째 팀입니다.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게 세팅이 마무리가 되면 네, 저희가 경기를 함께하게 되겠습니다. 많은 팀이 견제하고 있는 팀 중에 하나예요. 먼저 코치 차이 팀입니다. 아, 코치 차이 팀은 코치 팀장의 간절함에 모인 팀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선수 사전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우리 팀 에이스가 누구냐 물었을 때 선수들이 다 하나같이 코치 팀장이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코치 팀장을 중심으로 모여서 아, 이게 정말 믿음직스러운 리더와 함께하는 팀이어서 어떤 활약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되는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오늘 아, 손을 흔들어주고 있는 손을 흔들어주고 있는 그런 팀인데 아마도 진짜 4강을 위해서 열심히 좀 달려줄 그런 선수들과 또 팀장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이에 맞서는 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팀, 예선 1위죠. 아. 바르고 고운말 팀 팀입니다. 바르고 고운말 팀 팀입니다. 네. 아, 이거 마찬가지로 선수 사전 설문조사에서 꼭 바르고 고운말 팀 팀으로 불러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예선전 1위이기 때문에 많은 팀들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팀 중에 한 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중에서도 까모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선전에서 달리는 내내 어시스트를 굉장히 많이 쌓아서 어시스트로만 봤을 때는 전체 1위입니다. 예선 팀 1위인데 어시스트 1위까지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여기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암흑기사가 주직인데 아까 경기에서는 암흑기사들이 주로 이제 키를 내는 그런 상황이 많았잖아요. 네. 이 선수 같은 경우에 킬이 아니라 팀원을 서포트하는 그런 포지션의 암흑기사 같은데 아까와는 좀 다른 향상의 다른 느낌의 이제 암흑기사를 보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 두 팀을 이제 살펴보니까 바르고 고운 말 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게임 내에서도 인사성이 바르고 예의 있고 바르고 고운 말이 쓰는 그렇죠. 네, 팀원들이 많아서 바르고 고운 말 팀이라고 팀명을 정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에이스로는 지금 까몽이 선수를 언급을 많이 해줬네요. 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네. 예선 어시스트 1위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활약하고 있는 팀원이거든요. 네. 까몽이 선수 외에도 이제 이스키에르카님을 추천하는 분이 많았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탁월한 센스로 호응을 잘해줘서 이제 팀의 분위기를 살리는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진짜 킬각이 보였을 때 혼자서 킬을 낼 수 있는 확률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각계 전투를 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필요한 게 팀의 호응. 네, 바로 와줘서 함께 이제 데미지를 넣어주거나 혹은 커버를 해주는 것인데 그걸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치 차이 팀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3대3으로 나뉘었어요. 코치 3 그리고 언시 3. 네,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지금 코치 차이 팀에서는 우리 만물상님께서 어떤 선수를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시 선수를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평소 메인 오더를 맡고 있다고 해서 네. 메인 오더를 맡고 있고 특히 이제 주직업이 이제 암흑기사이기는 하지만 이거 외에도 다양한 직업으로 좀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이 선수가 굉장히 눈치가 빨라서 오더를 내릴 때 적 팀의 어느 선수가 어떤 디버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알려준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상대 팀에 사무라이가 있다면 무너진 디버프를 사전에 캐치를 해서 우리 팀원들 에게 좀 미리 방어할 수 있도록 알려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천이 켜 있는지 없는지 이거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무라이 대상을 할 때 대응을 할 때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스킬 이펙트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그 지천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대로 참철검으로 그냥 쓰러질 수도 있는 죽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거를 캐치를 해서 팀원들한테 알려준다면 정말 대응하기가 수월해지겠네요. 네. 그래서 야 이런 역할을 또 언시 선수가 네,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나 바르고 고운 말 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바르고 고운 말을 평소에 좀 잘 사용해서 그런지, 우리 함께 즐겨오고 계시는 우리 모험가님들을 향해서 또 인사를,
네, 카메라가 돌 때마다 쉼없이 인사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칭 이상하고 즐거운 팀이라고 하십니다. 네, 아니 근데 그냥 봐도 지금 다들 경기 전인데도 눈이 웃고 계시거든요. 네, 선수들이 그런 거 보면 이 대회 자체에 이제 즐기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8강의 두 번째 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막 들어오신 모험가님들께서 계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8강 1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까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총 세트마다 3개 라운드를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 2선승을 하면 일단 승리를 거머쥐게 되고 준결승에 진출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많은 모험가님들께서 그거 궁금해해 주시더라고요. 이 맵 선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아, 네. 굉장히 많은 질문도 들었고 참고로 선수들이 아까 입장을 했을 때 네. 가장 먼저 물어봤던 게 경기장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네. 혹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네. 아,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현장에서 심판장이 이제 추첨을 해서 이제 선수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참고로 16강전은 이제 추첨을 해서 모든 분께 일괄 적용이 되었고 8강전도 마찬가지로 추첨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 경기장을 뽑게 되었고 첫 번째로는 팔라이스트라. 네, 팔라이스트라. 두 번째는 지금 이번에 화산신장, 그리고 세 번째는 동방 꼭두각시 어전 경기장입니다. 아, 동방 꼭두각시 어전. 이거 정말 저는 할 말이 많아요. 네, 아니, 안 그래도 저희 지금 이 리미트 브레이커스 프리시즌이 시작된다. 방송이 송출되자마자 많은 모험가님들께서 그동안 이제 본인들의 경험, 진짜 만나고 싶지 않은 상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게, 아, 신맵, 신경기장이 아직은 정확하게 좀 어떻게 파일을 해야 될지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동방 팔라이스트라 어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믹이 많은 편이에요. 네.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순간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기믹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정말 넓은 장판이 펼쳐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금화가 이제 필드 위에 나타난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또 얼마나 줍느냐에 따라서 내가 리미트를 쓸 수 있고 없고가 또 갈리기 때문에 맞아요. 아, 굉장히 저는 매칭을 할 때마다 정말 너무나도 신경이 쓰입니다. 그 꼭두각시의 시선 피해하는 거, 네, 이런 기믹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장판이 뒤집히는 기믹들이 또 있더라고요.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장판 뒤집힐 때 서 있으면 굉장히 조금 거기에서 키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험가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기도 하고 네. 약간 열받는 게 차라리 제가 잘하는 사람이랑 맞붙어서 만약에 1대1로 맞붙거나 뭐 다대1로 맞붙어서 제가 죽으면 그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잘했기 때문에 그쵸. 괜찮은데 약간 그런 맵에 장판이 뒤집히면서 혼자 죽어버리는 경우가 좀 발생하는데 좀 그럴 때마다 너무 민망하고 네. 네, 부끄럽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세 번째 라운드가 되면 동방 꼭두각시 어전까지 플레이를 함께 하게 되실 텐데 과연 이 동방 꼭두각시 어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그것도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동방 꼭두각시 어전 아까 그 다다미 네, 장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요즘에는 이 장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진짜로. 아, 그렇죠. 네, 전사 같은 경우에도 희생양 써가지고 희생양을 써서 끌어들여서 네. 없애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소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 팀한테 속박을 걸고 그 주변에 이제 과중력을 부여하는 스킬이 있어요. 그래서 그쵸, 만약에 그쵸. 상대편이 다섯 명이 전부 다 그 장판 그 다다미 장판 위로 도망치고 있는 상황에 소환사가 한번 스킬을 넣어주기만 해도 얼마든지 킬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그런 경기를 보기도 했어요. 네, 소환사 한 번에 4킬을 내는 그런 경기가 혹시 오늘 있을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충분히 지금 현재 8강에 올라온 선수들과 팀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최초의 지금 리미트 브레이커스 프리시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도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수분들 입장에서. 그렇죠. 네. 물론 경기 수가 막 5경기, 막 5라운드 이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한 라운드 한 라운드가 되게 소중하고 이 한 라운드의 승리에 따라서 내가 조금 삐끗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4강에 진출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팀의 합이 좋다면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거를 또 이렇게 대회에서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항상 모든 대회에서 좀 뭐랄까
멋진 경기를 펼쳐준 이 직업군들이 있으면 그날 진짜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오늘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크리스탈라인 컨플릭트를 매칭을 해주실까. 저는 퇴근하고 쿠컨하러 갈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오늘 암흑 기사들이 많이 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이제 게임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트입니다. 코치차이 팀과 바르고 고운말 팀팀의 대결. 과연 어느 쪽이 첫 번째 라운드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8강의 두 번째 세트예요. 자, 코치차이 팀과 바르고 고운말 팀팀. 자, 과연 첫 번째 라운드 팔라이스트라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자, 여름이네요. 아주 여름이에요. 여름이네요. 자, 과연 이 양 두 팀의 어떤 모습을 저희가 경기 안에서 볼 수 있을지.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조합부터 잠시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또 다른 조합이 나와서 이번 투탱이네요. 전사와 그리고 암흑기사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트리티 선수가 있는 팀, 바르고 고운말 팀에서는 나이트를 채용을 했는데요. 일단 까몽이 선수가 지금 점성술사이기 때문에 트리티 선수의 수호자와 그리고 까몽이 선수가 힘을 합쳐서 팀의 유지력을 높여주는 조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한 팀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용기사도 그렇고 소환사도 그렇고 이제 암흑기사까지 약간 광범위 딜을 넣는 직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전사가 광범위 스턴을 넣고 나서 그 다음에 광역 딜을 넣거나 아니면 전사가 리미트 브레이크를 써서 방어 해제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딜을 넣으면 정말로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조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선 이니시는 일단 코치 차이 팀에서 먼저 들어갔고요. 자, 그라비라 쏟아주면서 자, CC 넣고 자, 데미지 추가. 일단 몽크 선수 먼저 다운이 된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자, 어쨌든 계속해서 자, 크리스탈을 밀고 있는 모습이고 자, 20%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전사가 들어가서 크리스탈에서 이제 상대방을 내쫓고 약간 달려가면서 조금 겁을 주고 있는 모양이죠. 네. 지금 크리스탈을 안정적으로 밀 수 있도록 뒤쪽에서 어그로를 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50%까지는 자, 골파율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전장 자체가 자, 뒤쪽에서 지금 자리가 잡힌 모습이라서 아, 희생양을 해봤는데 이거 닿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아주 먼 곳에 있었어요. 네. 야,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바르고 고운말 팀팀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재정비하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 사이에 50% 돌파하고 60%까지 쭉쭉 밀고 있는 코치 차이. 자, 지금 어쨌든 상대한테 한 75%까지 준다는 생각으로 자, 본인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공격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바르고 고운말 팀팀. 자, 이제 가드 올립니다. 아, 지금 이스케르카 선수가 지금 방어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공격을 받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네. 네, 지금 발더리치 선수 지금 리미트 들어와 있고요. 아, 상대편 아, 이럴 수가. 약간 그 팀원들이 상대편을 팀 그 HT를 깎아주면 확정 킬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방어를 쓸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전사 리미트가 아주 제대로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자, 그라비라. 자, 거기다 산 쪽에까지. 자, 어떻게든 CC들 넣어서 자, 킬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습이고 자, 힐을 넣어보기는 합니다만 자,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을지요. 아, 지금 사무라이와 전사가 맞붙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아, 지금 나이트 트리니 선수 방어가 조금만 있으면 빠지는 상태죠. 네, 자, 그러면 자, 과연 이거를 더 밀어낼 수 있을지. 네, 제가 보기엔 아직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바르고 고운말 때 지금 리미트가 아직 3개가 남아있어요. 네. 자, 이거를 타이밍에 좋게 연계해서 쓰면 충분히 좋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탈 라인은 조금 더 앞쪽으로 밀어준 상태고 자, 이 이후의 상황 제가 봤을 때 지금 탈레랑 선수가 그 리미트 브레이크를 쓰려고 아주 각을 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와, 이럴 수가. 지금 용기사 한 명 네, 사무라이의 참철검으로 지금 킬이 난 상태이고요. 그렇죠. 전력진 쪽 구간에서 계속 싸움이 나고 그 사이에 자, 크리스탈 밀고 있는 모습 바르고 고운말 팀팀. 자, 이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자, 다시 자, 좀 더 밀어야죠. 가면지대 쓰면서 자, 전투 개시. 자, 거기다 전사까지 전사 리미트 브레이크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공격하면 방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빌량이 제대로 들어간 상태. 지금 하려면 지금 킬을 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모아뒀었던 리미트 브레이크 여기저기서 지금 터트려주는 모습인데, 자, 그 이후의 상황 더 보시죠. 자, 이걸 버틸 수가 있나요? 자, 뒤쪽으로 뺐는데 더 이상 버티질 못합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까몽이 선수가 버티고 있었죠. 네, 점성술사가 대우지를 써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여기서도 킬 하나 다시 한번 만들어내는 모습. 아, 근데 하지만 지금 코치 차이, 바르고 고운말 팀이 계속해서 크리스탄을 밀고 있어요. 코치 차이 팀이 지금 안정적으로 킬은 내고 있는 상태지만 지금 크리스탈은 그쵸?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건 지금 저희 크리스탈라인 컨플릭트인데 다들 컨플릭트만 하고 계십니다. 네. 아, 크리스탈 지금은 이제 밀어야 돼요. 아무도 크리스탈을 밀지 않습니다. 아, 이럴수가. 아, 지금 네, 네, 이제 급하게 돌아가는 모습이 네, 보이죠. 크리스탈라인 이제 밀어야죠. 네. 근데 팀원들의 조합이 지금 굉장히 콤비가 너무 좋아서 다들 이제 킬의 어시스트를 내는 거에 너무 신나서 그래서 크리스탈 안 미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 지금 어떤 무슨 상황인가요? 일부러 크리스탈을 밀지 않는 상황인가요? 그러게요. 일단은 재정비하고 이제 5대5로 한번 붙어보자라는 의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아, 굉장히 이거 약간 싸움을 거는 느낌이죠. 네, 자 그래서 스턴이 걸렸습니다만 아직까진 킬이 나지 않고요. 아, 이거는 아예 크리스탈을 민다기보다는 이제 넓은 지대에 나와서 네. 아, 말하는 사이에 종료가 되네요. 이걸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는 무리해서 크리스탈을 밀지 않고 이제 크리스탈이 처음 위치한 자리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잖아요. 네. 거기서 그 전사가 리미트 브레이크를 안정적으로 넣고 확정키를 넣고 이제 승리를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일부러 밀지 않은 것인가 이제 약간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밀지 않고 중앙에서 좀 마지막에 맞붙어 보았던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첫 번째 라운드는 일단 그림자 팀이었던 코치 차이가 일단 첫 라운드를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 저는 아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크리스탈 라인 컴플리트인데 아무도 크리스탈을 밀지 않아요. 아, 네. 아, 지금 방금 선수 교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아,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는 전사가 굉장히 호전적인 경기였어요. 처음에 네. 돌진을 하면서 이제 적 팀이 도망을 치면 이제 그대로 보내줄 법도 한데 전사가 끝까지 쫓아가서 이제 희생양으로 끌어오려는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원래 전사가 조금 들어가는 듯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더 호전적으로 경기를 좀 풀지 않았나 그래서 이 전선 자체가 크리스탈 라인이 있는 쪽이 아니라 그 외의 지역에서 굉장히 교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아,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사랑 암흑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뒤에 암흑기사가 버티고 있어줬기 때문에 이제 팀원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이제 돌진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조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림자 팀이었던 코치 차이가 일단은 승리를 가지고 가게 되면서 기선 제압을 먼저 해낸 상태입니다. 자, 지금 결과판 한번 볼까요? 아, 결과판을 보시면 아 역시 지금 그 전사 같은 경우에는 어시스트 생각보다 많이 넣었죠? 네, 거기다가 지금 온치 선수가 어시스트가 14개예요. 아, 네. 거기다가 지금 원희 선수와 코츠 선수가 4킬 4킬에 피니 선수 용기사가 6킬 해내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기사랑 소환사가 광역 범위 스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전사가 우선 들어가서 이제 상대 팀의 그 위치를 아예 파일을 시켜주고 나서 이제 방어 해제하는 리미트 브레이크를 쓰면 이제 그 사이에 용기사와 소환사가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킬을 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사가 앞에서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해주면 원총의 로고를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쓰게 될지 예,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약간 뒤로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전체적인 타겟팅 자체도 일단은 유지력을 담당하고 있는 점성술사 많이 잘라준 모습이었고 거기다가 딜의 최고 이제 메인 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뭐 닌자라던가 몽크 같은 경우에도 킬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는 봐서 진짜 와 굉장히 좀
집요하게 상대를 정말 집요하게 따라갔죠. 네, 집요하게 잡아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아까 이전 경기를 봤을 때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몽크가 좀 활약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 걸로 보여요. 이게 네. 예선전을 할 때 몽크를 채용하는 선수들이 예선전을 할 때 이제 몽크를 채용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몽크한테 좀 당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다들 네. 몽크를 먼저 없애고 시작하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셨나. 네. 그래서 몽크가 이번 경기 때 좀 활약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몽크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게 스턴 있고 넛백 있고 넛백 거기다가 있죠. 리미트 브레이크가 굉장히 좀 사기 같은 느낌이어서 아주 강력한 기술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작정하면 무조건 한 명 잡고 늘어지면 무조건 확정킬이 날 수 있을 만한 그런 클래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 명 까다롭다라는 판단하에 잘라낸 게 아닐까. 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화면을 통해서 우리 무언가님들께서 보셨겠지만 팀이 한 명, 네, 팀 선수가 한 명 교체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네, 손을 흔들고 있죠. 네, 지금 트리니 선수가 나가고 다른 선수가 지금 들어왔는데 젤리토 선수로 네, 교체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젤리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젤리토 선수가 선호하는 직업을 암흑기사라고 적어주셨어요. 아, 마찬가지로 혹시 이번에는 젤리토 선수의 다른 암흑기사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암흑기사를 선호하는 이유가 가장 흥미로워서라고. 가장 흥미롭죠. 이게 네. 그 크레이크컨에서는 모르겠지만 사실 암흑기사 퀘스트를 플레이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아직 암흑기사 퀘스트를 플레이하지 아는 분들이 계셔서 이건 스포일러라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네. 네, 한번 해보시면 어떤 얘기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네, 뭐 퀘스트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암흑기사 저도 플레이를 해봤는데 제가 하는 암흑기사는 종이 같았어요. 맞상대 하면 그냥 제가 찢어져 버리는. 아,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크컨을 플레이를 했는데 예,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암흑기사는 좀 다루기가 쉽지 않은. 저 아무래도 HP를 깎아서 공격하기 때문에 본인 체력을 좀 관리하기가 어려운 네, 직업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밍 좋게 체력도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자, 두 번째 라운드가 오픈됐습니다. 이제 화산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할 텐데요. 자, 먼저 별빛팀, 네, 바르고 고음말 팀입니다. 트리니 선수에서 이제 젤리토 선수가 들어왔는데 젤리토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해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림자 팀인 코치 차이 팀이에요. 자, 과연 지금 첫 번째 라운드를 코치 차이 팀이 가지고 간 상태에서 두 번째 라운드는 어느 쪽으로 승기가 굳어지게 될지. 아, 젤리토 선수 역시 생각대로 지금 암흑기사를 들고 나왔어요. 난 조합은 아까랑 이제 같은데 나이트에서 암흑기사로 바뀐 상태거든요. 네. 그 아까도 킬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이트가 워낙에 지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나이트 선수가 제일 많은 킬을 당했거든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나이트가 약간 그 딜을 내기가 좀 어려운 맞아요. 그런 네. 직업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크게 됐을 거예요.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센터 쪽으로 빠르게 뛰고 있는 양 두 팀. 자, 어느 쪽에서 먼저 이니시를 걸 것인지. 자, 코치 차이 팀에서 먼저 이니시를 걸고 자 3킬 만들어낼 욕심인데 자 그래서 방어 올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과연 탈레랑 선수가 일단 먼저 다운된 모습이고요. 그 사이에 원시 선수가 일단 크리스탈 밀고 가는 모습이었고 자 가면지대 쓰면서 그러니까 바로 방어 올려주는 모습. 지금 머니 선수가 굉장히 어그로 잘 끌어주고 있습니다. 방금 희생양으로 끌어드렸죠. 맞습니다. 자, 이어지는 그라비라까지. 자, 거기다가 아낌없이 딜까지 넣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점지 사용해주고. 계속 지금, 정비를 해서 조금 잘 싸워보고 싶은 마음이 큰 바르고 고운말 팀인데, 코치 차이에서 이거를 그냥 두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젤리토 선수에 이어서 지금 점성술사
선수까지 다운이 된 모습입니다. 그렇죠. 지금 젤리토 선수에서 이제 까뭉이 선수까지 차례대로 끌어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데 다시 끌어들였죠. 네. 그래서 방어를 여기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방어는 아끼고 싶을 거예요. 아끼고 싶지만 지금은 방금은 아끼면 그쵸, 큰일 나는 상황이었죠. 네. 아끼면 큰일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대우주. 자, 그리고 지금은 방어를 쓸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킬을 많이 내고 싶은데 기공사 다운! 이어서 암흑기사 젤리토 선수까지 다운! 와, 이거 지금 코치 차이가 너무 압박을 크게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 저 틈새를 사용해서 그 사이에도 또 크리스탈을 미는 모습. 자, 그래서 피니 선수를 한번 잡아보고 싶었는데 이거 장판! 다행이네요. 네, 필드헬릭서를 먹고 여유롭게 빠지고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거 이대로 경기 끝나버리네요. 네, 세 번째 라운드까지 가지 않고 코치차이 팀이 이어서 연속적으로 1라운드, 2라운드 모두 다 가지고 오면서 먼잡기 팀의 상대가 되었습니다. 야, 코치차이 매우 강한 팀이에요. 네. 확실히 그 팀원들이 이제 코치라는 선수를 중심으로 결합한 팀이기 때문에 이제 리더에 대한 이제 믿음과 그런 팀의 조합으로 팀의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네, 팀의 손발이 잘 맞는 호흡이 굉장히 잘 맞는 팀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사실 이 리미트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합이 좋게끔 타이밍 맞춰서 연계를 해야 키를 많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전사의 원초의 노의 이은. 네, 다양한 그런 리미트 브레이크가 같이 쏟아지면서 계속해서 확정적인 킬들이 나오면서 진짜 짧은 시간 안에 경기가 끝났습니다.